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한 회기 이런 정책 관련주로도 모멘텀이 묶여있죠. 원전주, 우리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볼지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타계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원전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좀 뭐 지금 러시아 사태 속에서 네. 지금 유럽이나 글로벌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탈원전 되돌리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많은 그 전력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석탄이라든지 화력 이런 발전의 비중이 좀 높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을 많이 좀 중단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발전 효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편은 아닌 것이죠.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석탄 화력 쪽에 비중이 높았는데 뭐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좀 유가가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 100불 이상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에 리오프닝이 같이 얹어지면서 석유 수요는 계속 장기화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석유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전 쪽에 관심을 좀 돌리고 있는데 또 이제 이게 또 시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석유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원전에 대해서 회귀하겠다는 거지. 만약에 석유 가격이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다시 또 50불 간다 그러면 네. 원전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원전이라는 게 한두 달 만에 뚝딱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지 선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시간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원전을 회귀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뭐 최소한 한 1, 2년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가의 흐름과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유럽 자체가 그렇죠. 2030년까지 420기가와트급, 480기가와트급인가 그 정도의 풍력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태양광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걸 본다라면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기대치만큼의 원전을 정말로 건설할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내놨어요. 굉장히 크게 좀 확대를 한다라는 움직임인 것 같고 여기에 미국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이 원자력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제는 좀 글로벌적으로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국은 원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이제 원전을 왜 회귀하냐가 첫 번째가 뭐 석유 가격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실질적 석유 가격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탄소 배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도 그런 것 때문에 원전을 좀 하겠다라는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때 아닌 요소수 문제도 발생을 했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만큼 산업 생산을 조금 위축시킬 정도로 아직까지는 덜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장 발전 같은 경우를 좀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이 여전히 지금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제 성장하고 있는 국가니까요. 그래서 그 전력에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 석탄 석유 발전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원전으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뭐 엄청나게 지금 원전을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50기 정도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지금 원전보다 더 많은 원전을 중국에서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현재 중국, 그러니까 2019년 기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이 원전 발전 비율이 한 3.5%? 4%가 좀 안 돼요. 근데 전 세계가 평균 한 25% 내외. 많은 국가는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27, 8%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거 비교해보면 중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발전을 좀 늘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원전 발전 비율이 차지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느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 기술로 원전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은 뭐 부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파이는 그렇게 크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에 원전을 짓는 이유와 유럽에서 원전을 지으려는 이유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르면서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탄소 중립.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 원전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은 비슷한데 지금의 중국은 오직 그거라면 그 이유가 가장 크다면 가장 크다라면 유럽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좀 더 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다시 그냥 유럽 쪽은 신재생 쪽으로 더 비중을 둘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유럽은 신재생 비중을 계속 줄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비중을 계속 높여 가면서 다만 이 부분이 이제 당장 뭐 지금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원전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보완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나온 원전 자체가 옛날처럼 대규모의 원전이 아니라 소규모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SMR식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원전 지금은 원전을 한번 건설을 해서 발전을 시작하면 발전을 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소형 원전으로 가게 된다면 중간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발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예전의 원전하고 현재의 원전은 조금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좀 글로벌 기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제 국내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전 사면은 사실상 뭐 그런 우리 국내 그런 발전들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체크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는 어떤 상황입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해가지고 한국형 원전 수출을 한 4기 정도를 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대규모의 수출 수준은 없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다만 이제 영국이라든지 뭐 체코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이제 그동안 이제 원전이 없었던 나라 중에 터키라든지 베트남에 이제 원전을 좀 지으려고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이제 원전을 수출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지금 협상 중인 것이고 이것이 수주가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좀 시간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이런 말씀드리진 뭐하지만 기술력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 원전에 있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원전이라는 게 건설을 하는 기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렇게 좀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뭐 소식이 나오고는 있지 않은데 그래도 뭐 정부에서는 좀 좋은 기대를 갖고 있다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 원전이 다시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이 정책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후 원전을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건데 그렇다면 직접적인 수혜주는 이걸 이제 검사 관리하는 그런 쪽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비슷한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원전을 우리나라가 이제 일단 첫 번째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서울 한복판에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원전 이야기 나오면 어디다 짓고 어디다 지을 거냐 짓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그 원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안가 쪽에다가 지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약간 깊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남해 쪽이라든지 동해 쪽에 이제 해안인데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원전 비율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당분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노후 원전이라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사용 기간이 다 된 원전을 원래는 만약에 30년짜리면은 막 2030년도에 끝나는 원전이라면 보통은 2025년부터 2028년 정도에 이거를 더 쓸지 안 쓸지를 신청을 하는데 이것을 한 5년 정도 더 앞당겨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전을
폐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폐쇄를 해야 되는데 원전을 더 사용하겠다 결정을 했을 때는 더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결정이 된 것을 번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전 사용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18기까지 새로 생산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까지 합치면 늘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책의 변화가 신규 원전을 짓기에는 당장은 부담은 되니까 기존의 원전을 좀 더 장기적으로 가자. 미국도 최근에 이러한 법안을 바이든이 자금 투입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면 기존에는 새로운 원전을 짓는 쪽에 관심이 많았다라면 오히려 유지보수,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 KPS 또 뭐 HRS 같은 기업들이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원전을 건설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업들, 뭐 한전산업이나 한전 KPS 함께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런 움직임들이 에너지를 좀 안정화시키려는 움직임인 네.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한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역대급 적자, 정말 놀라운 적자가 있었는데 네. 좀 에너지가 안정화되면은 이런 부분을 한전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유가가 많이 오르고 네. 하는 것 때문에 발전 단가 비용이 엄청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뭐 최근에 전기료가 올랐다는 얘기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전력 요금 연동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가격을 좀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적자가 좀 누적됐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것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을 뭐 노후화된 원전을 연장한다 뭐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효과를 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전도 전기요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새 정부 들어가지고 갑자기 전기요금을 엄청나게 뭐 20, 30% 이상 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의 적자 구조는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 뭐 6개월일지 1년일지 2년일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조금 더 중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자체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기대감 자체는 맞는 이야기긴 한데 네. 그게 실제로 효과로 반영되느냐 이건 이제 기간의 문제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된다라면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이제 주가도 반영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본다면 가장 탑픽으로 꼽고 계시는 부분이 그럼 앞서 말했던 그런 뭐 설비 쪽 이렇게 관리하는 쪽인지 아니면 따로 또 탑픽 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저는 뭐 설비 쪽도 뭐 좋게 보고 이게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네. 주가 수준을 보시면. 뭐 어떤 기업이라고 툭 떨어져 있고 어떤 기업이라고 막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건 아니고 다 비슷한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이름 바꿨죠. 두산 중공업에서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일단 원전을 좀 회귀하는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가스터빌이라든지 소소 발전 쪽 최근 풍력까지 약간 신재생 쪽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뭐 높은 흑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안정적인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좀 최근에 흑자 전환에 대한 흑자 전환을 좀 성공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뭐 이 회사가 예전에 추구했었던 게 원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원전 산업이 조금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회사가 좀 누더기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재무 구조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수익성도 좋아진 걸 보신다라면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좀 주가 우상향 기조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탑픽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선택을 해주셨고 근데 또 일각에선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원전주를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네. 뭐 ETF를 좀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나라 ETF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나요? 없죠. 네. 저도 어저께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ETF 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우라늄 관련돼서 이제 두 개 상장되는 ETF가 있는데 최근에 주가 수준을 보시면 제가 지금 차트 띄워드리고 있지만 조금 우상향 기조를 한 2020년부터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X 우라늄 ETF라는 상품이고요. 또 하나는 직접 우라늄을 투자하는 ETF 상품인데 이것도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차트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굉장히. 우라늄 자체를 투자하는 것이니까. 근데 제가 요걸 지금 글로벌 X 우라늄 ETF 차트를 연봉을 보여드리면 지금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네. 최근에 보시면 한 6.94달러에서 뭐 25달러까지 엄청 오른 것 같은데 연봉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134달러 갔던 게 지금 25달러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가 이제 2011년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한 이후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우라늄, 그러니까 원전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가 최근 한 2년 전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치면 대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점을 함부로 논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 관련해서 투자는 전 충분히 우상향 기조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국내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이제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한 기조까지 해가지고 국내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할지 또 해외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ETF도 지금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투자 의견 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